고구려 예고한 대로요, 부귀가 부견을 칩니다. 뭐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오면서 부견을 점령이 들어가죠. 그리고 드디어 활용성만을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와, 수도만? 네, 그렇죠. 자, 그 활용성 안에 누가 있을까요, 지금? 황제가 있겠죠? 황제 누구? 풍웅이 아마 벌벌 떨고 있겠죠. 그렇겠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부귀에 의해서 부견이 완전히 몰락되는 그 순간. 네. 야, 이거 그 드라마야, 무슨 영화야. 순간? 네. 갑자기 활용성 맞은편에서 엄청난 북소리가 들려요. 뭐야? 장수왕이 보낸 수많은 고구려 군대가 나타난 거예요. 내 입술 놔둬! 내 입술이야! 이렇게 되면 활용성을 중심으로 서쪽에는 부귀군이, 동쪽에는 고구려군이 대치하게 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부견이 그 자기를 받아달라고 망명 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기다렸다가 받아주면 되는 거지 굳이 그렇게 군대를 보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상황에는 오히려 망명도 못하고 사로잡힐 지금 위기잖아요. 거의 수도의 성이 지금 이제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줘야겠다. 장수왕이 생각보다는 의리가 좀 있는. 오, 그런 건가? 갑작스러운 이 고구려군의 등장에 부귀는 어떻겠어요? 깜짝 놀라죠. 황당하죠. 진짜 놀랐겠죠. 이게 뭐야? 분명히 우리가 지금 선제 공격 들어간다고 했는데 네. 얘들 왜 왔지? 가만히 있으자 그랬는데. 그렇죠.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때 고구려군이 재빠르게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성을 먼저 장악합니다. 오늘 성을 장악한다고요? 고구려 장수 뭘 명령을 내렸는 부하들한테 창고에 가서 아주 쎄 갑옷으로 갈아입고 활용성이 수도니까 그 문부가 많잖아요. 지금부터 약탈하시자. 네. 이렇게 이러면서 네. 성을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뭐 약탈해? 네. 부귀군 입장에선 좀 황당하겠는데요. 부귀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뭐예요? 부귀를 도우러 간 거네요, 결정적으로. 그렇잖아요. 지금 부귀 황제 도움 척하면서 그럼 딱 반전인 거잖아요. 부귀는 뒤통수 맞은 건가요? 뭐야? 좀 얘기 좀 해보세요. 갑자기 부귀네. 활용성에서 재화를 다 챙기고 네. 왕과 주민들도 챙기고 그리고 이제 활용성에서 나와요. 그리고 고구려로 회군하는데 그때 향렬이 80년이 이르렀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네. 고구려 역사에서 아주 극적인 명장면의 하나라고 꼽고 싶어요. 이야기 스토리 자체도 지금 반전의 반전이에요, 지금. 그렇죠. 장수왕이 외교의 달인이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장수왕이 국제관계 속에서 그 전쟁, 그 다음에 외교, 네. 이 양면 전략을 적절하게 구사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근데 저는 정말 너무 멋있는 게 멋있어요? 네. 부귀의 요청도 들어준 거예요. 니네 우리가 공격할 거니까 막지 마라고 했죠. 그리고 지금 현재 부견에서 우리 살려줘 라고 하는 그 요청도 들어줬죠. 다 들어준 거잖아요. 에이, 부귀 요청을 들어준 건 아니지. 그렇죠. 군대를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군대는 보냈잖아요. 군대를 먹지는 말라고 하는 안 했잖아요. 아니, 전쟁에서 황제를 잡아야 되는데 황제를 빼낸 되는데. 거잖아요. 이게 지금 장관을 좀 이것이 지금 좀 뭐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난 잘한 것 같은데. 그래? 근데 군대를 보내긴 했는데 또 충돌은 없었단 말이죠. 없었잖아. 그게 또 장수하게 네. 하나의 앞날을 내다보는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정예의 수많은 고구려 군대를 보낸 거거든요. 고구려 군의 위세가 대단한 거예요. 북이 입장에서는 북에만 공격하러 왔는데 아주 강력한 고구려 군대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렇다고 싸울 수도 없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활용성을 차지하고 그리고 풍웅 등을 데리고 가는 것을 멀뚱하게 쳐다볼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강력한 고구려 군대를 보여줌으로써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어요.